장관님은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 중이신데요. 장관 월급도 받고 활발히 활동 중이신 걸 봐서는 본인이 장관님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직 여가부 장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주된 임무, 여전히 여가부 폐지입니까? 여가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안을 냈고요. 여가부 처음부터. 폐지인지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 청소년 가족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논문이나 이전의 발언을 보면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질문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파행입니까? 아닙니까? 왜 제가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야 됩니까?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 중이신데요. 장관 월급도 받고 활발히 활동 중이신 걸 봐서는 본인이 장관님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직 여가부 장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주된 임무, 여전히 여가부 폐지입니까? 여가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안을 냈고요. 여가부 폐지인지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 청소년 가족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논문이나 이전의 발언을 보면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 7월 도어스태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인사 실패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봤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관의 취임이 22년 5월이니까 장관도 그런 훌륭한 분들에 속한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가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잘하셨다고 판단할 만큼 훌륭한 장관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잼버리 사건이 질문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저는 여가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책임 있습니까? 책임의 주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주체가 8월 30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출석하셨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가부 장관이라 대외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하면서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관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뿐인 사과. 국민 이제는 믿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과 국민들이 않습니다. 용납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국민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청소년의 국제 문화 교류 및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축제가 맞습니까? 네.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정책의 기획과 종합, 활동, 복지,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운영의 주무관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주무관청의 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9조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괄하고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에 보면 제1조 4조 5조에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위해서 국가는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여가부 장관의 인가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장관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조직의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총회의 위원장입니까? 공동조직위원장이 같이 맡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고요. 아닙니다. 위원총회의 위원장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총회 위원장은 맞지만 실무위원회는 아닙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주체 어디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잼버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죠. 주관은 어디입니까? 조직위원회죠.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다섯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시죠? 김윤동 위원님도 여기 다섯 분 안 나와 계시니까 본인 맞잖아요. 공동조직위원 중에 다섯 맞으시죠? 분의 공동조직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의 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임
여가부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무관청의 장으로서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 국민이 바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 사표 내시고 수리되지도 않는 거, 이 상황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의 그 의지가 이런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어렵다면 잼버리와 관련된 장관의 역할 그 책무 따져보겠습니다. 장관은 잼버리 현장 점검 언제 처음 했습니까? 9월에 갔습니다. 2022년 작년 9월. 9월에 가셨죠? 다음 현장 점검 언제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4월에 갔습니다. 23년 4월입니다. 7개월간 현장 점검 한 번도 안 한 이유 있습니까? 아, 제가 아닌 다른 차관님도 가셨고 22년 12월 7일 이주 배경 청소년 체험 캠프에는 가십니다. 거기 체험 캠프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정확히 기억하진 않습니다. 잼버리 몇 명 참석합니까? 약 4만 3천 명 참석했습니다. 올해 5월 17일 올해 넣어주십시오. 총 4번의 현장 점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도 1, 2차 안전점검 실시하십니다. 장관 직접 참관하셨습니까? 1, 2차 안전점검은 행안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점검하고 뭘 지적하고 뭘 조치하셨습니까? 행안부가 했습니다.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관 잼버리가 파행됐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일 브리핑에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대원들이 만족하고 있다. 8월 8일 브리핑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기회다. 자화자찬하셨고요. 오전 국감에서 초기는 미숙했으나 노력해서 현장 안정 위해 노력했고 유종의 미를 거뒀고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잼버리 파행 인정 안 하십니까? 초기에 운영에 애로가 인정 있었고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인정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잼버리 파행 인정하십니까?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시고 잼버리 파행도 인정 안 하십니까? 아, 책임 소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 책임이 얼마인지 재평가받는 그다음에 다른 책임이 얼마인지 그런 게 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파행입니까? 아닙니까? 왜 제가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야 됩니까? 본인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파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가드리겠습니다. 파행 아니에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진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